다시 말하지만 문법 가장 뼈대, 가장 근원적인 개념은 이해하고 이거의 문법에 관한 사례들은 암기하지 말고 제발. 오케이? 이 근원적인 개념 가지고 어떤 게 나오든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이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암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를 설명해 볼 테니까 그동안에 문법 어미가 뭐가 있고 뭐 이런 암기하는 무식한 짓은 버려라. 그걸로 틀리게 만들려고 내가 문제 낸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봐. 우리 다 했던 거야. 지문 볼 때 보는 방법. 음절의 종성에. 이건 알지? 음절의 끝소리에. 마찰, 파찰 이거 무시하라고 그랬잖아. 마찰인지 파찰인지. 지식이잖아. 이런 거. 파열. 무시하라고. 된소리나 거된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기역디귿 비웃으로 다 때려치고 교체 이것만 보라며. 음절의 끝소리에서 나는 교체는 알잖아. X에서 Y로. 우리 음운노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지. 음운노는 뭐하라고? 자, 음운논에서 음운의 변동 나오면 나오는 건 딱 이거 하나. 일단은 1, 음절의 뭐? 끝소리 규칙을 만들어라. 끝소리 규칙이란 종성이란 끝에 오는 자음은 7개만 온다. 7개가 아니면 무조건 7개로 바꿔놓고 시작해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7개가 아니면 이걸로 바꿔라. 오케이. 교체해라. 탈락시켜라. 음절의 끝소리. 그러면 그 바꿔놓은 애를 앞음절을 뭐 X라고 하고 종성을 디듬절의 첫소리를 Y라고 치환해라.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줘서 둘 중에 하나가 X가 A로 또는 Y가 B로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 그러면 교체. 얘 때문에 얘가 없어져? 얘 때문에 얘가 없어져? 탈락. 둘이 합쳐서 새로운 게 나왔어? 축약. 응. X 자리에 아예 0, 이응, 비었어? 없어? Y 자리 이응으로 시작해? 없을 때 우리는 니은, 첨, 가. 이게 음운론의 전부라고 했다. 유음아, 비음아, 구개음아. 쓰레기, 쓰레기. 응? 내는 걸 봐, 이거 지금. 음절의 종성에 똑같이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 자음군은 알아두면 좋다고 했어. 몰라도 되고 자음군은 자음이 두 개 이상 오는 거지. 니을기역 두 개 오는 거. 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 탈락. 기역은 교체. 음절의 끝소리에서. 니은은 끝소리에서 탈락. 디귿은 가령 디귿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이것이 주로 변하는 구경화. 구경화라는 건 몰라도 앞에 이건 알려줬네. 디귿은 디귿 예 오면 예 얘가 얘로 바뀌는 현상. 니을은 용언의 말음. 제일 끝에 오는 히읗 뒤에 기역 뒤에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히읗 뒤에 지읒으로 거센 소리로 축, 약. 니을은 축약. 거센 소리 되는 거 축약은 다 알지? 말음의 히읗.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합쳐서 되는 거. 거센 소리로 되는 거 축약. 미음. 조건을 다 주니까 미음은 어딨어? 미음은 없니? 원래 없었니 미음은? 맞아? 말을 해줘요 힘들어. 자, 한 몫을 발음할 때 기억이 일어난다. 한 몫에서 뭐 히읗이 탈락된 거네. 그러면 기억은 교체인데 그럼 틀렸네. 노키를 발음할 때는 니을이 일어난다. 노키는 얘랑 얘 합쳐서 뭐? 거센 소리 축약이네. 거센 소리 축약 어디 있어? 여기네.
3번 끌치를 발음할 때는 니은 디귿 뭔 니은 두 개나 발생해. 얘랑 얘가 뭐된 거니? 얘로 축 약된 거네. 그럼 축약은 뭐야? 어딨어? 니은인가 보네. 가팔 발음할 때 니은과 리을 가팔. 일단은 뭐된 거니? 시옷 탈 락된 것이고 비읍과 히읗이 합쳐서 피읍으로 축 약이 된 것이지. 그러면 니은은 뭐? 탈락. 오, 맞네. 니는 뭐야? 축약 맞네. 오, 그럼 이제 틀리는 거지. 이거 맞는데요? 그럼 이제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용언에 이거 뭐라고 했어? 용언에 어간 마름이 뭐로 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히읗으로 와야 된다고 돼 있네. 맞아? 근데 여긴 뭐야? 비읍시읗으로 왔네. 용언도 아니네. 맞아, 아니요. 용언의 어간의 마름 히읗 뒤에 기역디귿 지으시네.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에 가팔 마름은 끝소리잖아. 요 끝에 히읗이 와야 되는데 이건 초성에 히읗이 왔네. 그럼 탈락이고 값은 뭐야? 명사네. 어간이 아니네.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 마치는 지읒하고 히읗이 결합된 거네. 그럼 축, 약 정도 되겠네. 그럼 디귿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 아니네. 맞나? 맞네.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다 틀렸고. 정답은 2번 됐고.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란 말이지. 이거 많이 틀려. 이거 오답률 2이던데. 12번. 뭐 보지 않을게. 나는 뭐 보기 읽을 시간도 없어. 에이. 그냥 봐. 그냥 봐도 맞출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고전 문법이 나오면 한자어, 아니, 현대어를 같이 봐. 그리고 현대 문법으로 접근하면 되고 주어진 조건을 보면 돼. 이게 한알이래. 그럼 에이. 하. 날. 히읗. 이게 지금 현대어는 하늘이야. 그러면 원래는 하날이래잖아. 그럼 원래대로 맞추면 이게 하, 날, 히읗. 그러면 내려와서 남은 애가 이가 되는 거네. 그대로 똑같이 맞춰. 그럼 A. A에는 연음되어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없지만, 연음됐다는 말은 원래는 얘인데 히읗 자리 얘가 여기로 연음된 거지. 원래 음운론에서 이응의 초성이 오면 얘는 원래 없는 거니까 얘가 자리 이동한 건 우리는 연음된 거고. 그러면 자리 뭐야? 음운의 개수의 변동은 없는 거고. 뒤에서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서 음운의 개수가 줄었나? 뭐 뒤. 잘 봐. 이런 걸 A 안 봐도 풀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문법이지. 하 날, 토. 이게 하, 늘, 도. 그럼 원래대로 해. 원래는 뭐래? 하, 날. 그럼 원래대로 하면 하, 날, 히읗이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남아야 돼? 도라가 남겠지. 왜 앞에서도 알려줬잖아. 히읗과 뭐, 디귿이 앞서서 이렇게 축, 약이 됐나 보네. 그럼 그 하늘, 도. 이렇게 돼야 돼. 이거 현대어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도로 남아야 되려면 여기 히읗이 빠져나와야 되지. 원래는 요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히읗과 얘가 합쳐서 뭐된 현상이네. 축 약이 된 거잖아. 축 약. 그러면 두음 중에 하나가 줄어든 거잖아. 그러면 뒤에서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 어떤 음 변동? 축 약. 축 약. 히읗과 디귿이 이렇게 됐으니까 축 약된 거잖아. 축약되어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잖아.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요걸로 히읗, 디귿 이것이 뒤에서로 그럼 두 개가 하나 된 것이고 음운 현상은 축약이고 이걸 왜 틀려야 돼? 이거 오답률 2이던데 자꾸 암기하려고 하는 거지. 문법은 갖다가 논리 들어갔다 집어 넣어서 해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자, 13번. 보기 전날, 모의고사 보기 전날 풀었던 건데. 자, 봐.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점. 보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 이거 형태소, 형태소, 형태소. 묻지 말고, 묻, 어간이야. 기억 봐. 어간, 묻단데, 어간, 물로 바뀌었네. 왜 똑같은 어간에 묻단데, 질문하단데, 왜 얘는 디귿이에요? 뒤에 자음이 와서. 여기는 물, 이응은 없는 거야. 어라는 모음이 와서. 그러면 얘네들은 둘다다 뭔데? 둘다다 어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해. 그럼 어간은 우리가 배웠어. 의존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 질 형태소라고 배웠어. 그럼 얘는 어쨌든 뭐 때문에? 요 앞뒤에 오는 내가 또 설명을 했어. 이런 걸 의문 환경이라고. 의문 환경 때문에 똑같이 설명했다. 이거 지금 똑같이. 의문 환경 때문에 달라진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암기하지 마. 이 형태는 뭐래? 형태 소. 의미는 동일한데 생긴 모양이 다른 거. 의미는 묻다. 묻다라는 퀘스천, 묻다, 질문하다라는 것도 똑같고, 용언의 어간이라는 것도 똑같아. 근데 생긴 모양이 달라. 그래서 이 형태 관계야. 근데 뭐 때문에? 뒤에, 앞뒤에 오는 뭐? 자음, 모음 때문이야? 의문론 때문이야? 의문론 쪽이 형태. 했다. 똑같은 구조로. 두 번째 거. 음악을 들었고, 그대로 했어,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고, 풍경을 보았다. 그러면, 엇. 이름이 뭐니? 미친놈들아, 뭐야? 듣다 보다. 어미. 어미 중에 어말. 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는 형태소야. 그럼 우리는 어미는 무슨 형태소? 의존해야 되고 어간에 의미가 없고 무슨 의미만 있다고 그랬어? 문법적 의미만 있다. 형식 형태소란 이퀄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거다라고 강조했는데. 보았다도 뭐니? 어간 보. 아따는 어미, 다는 어말, 앗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생긴 게 의미가 똑같아, 이름이. 이름이 똑같은 형태소인데 왜 생긴 모양이 어시고 앗으로 달라? 이 형태. 왜 달라졌어? 앞에 오는 애를 봤더니 음은론. 얘는 자음으로 끝나고 얜 모음으로 끝났어. 또는 얘가 음성계열의 모음이 왔어. 얘는 양성계열의 모음이 왔어. 어쨌든 앞에 오는 자음과 모음 때문에 달라. 그래서 이거를 음운 환경 때문에 달라. 음운론적 이 형태. 근데 얘네는 형식적,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요즘 문제 잘 내고 있다. 세 번째 거. 는. 품사가 뭐야? 조사. 무슨 조사? 보조사. 굿. 는. 보조사야. 비교를 나타내는. 은. 대비. 어쨌든 비교하는 보조사야. 똑같아. 근데 생긴 모양이 왜 달라요? 당연히 나는에서는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동생은이라는 이응이라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오는 자음과 모음, 음운론 때문에 달라졌네? 의미는 똑같은데 보조사로. 그러면 이 형태. 의미는 똑같은데 형태소. 생긴 다를 이, 모양이 다르네? 이 형태. Why? 앞에 오는 자음 모음 때문에 음운론적 이 형태. 그러면 얘는 무슨 형태소예요? 조사니까 의존해야 돼, 체언한테. 의존 형태소. 근데 얘는 조사, 어미, 접사는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 무슨 의미만 있는 문법적 의미의
의미만 있는. 시험복이 전열한 것 같은데, 얘들아. 어? 그래서 답은 4번. 얘네들의 전부 공통점은 의문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문론적 이형태고. 근데 봐봐. 이형태란 말이 없잖아. 안 묻는단 말이야. 이형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서로 조건들이 주어진 걸 보고 찾는 능력을 묻는다고. 이게 지금 바뀐 수능이라고. 의문론적 이형태 자체도 중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지. 왜 달라졌는가?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얘네만 뭐였다? 문법적 의미 형식 형태소다. 왜? 기억에 듣다 들은 어간이기 때문에 실체 형태소니까. 4번. 5번. 이것도 주구장창 떠드는 건데 어미할 때 무려 3점짜리인데 어? 자, 니은이 어미래. 잘 봐. 일단 어미를 알려면 우리 뭐부터 알아야 된대? 어간이 있어야 어미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용언, 동사나 형용사 일대만 쓰는 용어잖아. 그러면 기본형 만들어. 기본형은 어간 플러스 다. 그러면 다를 뺀 애들은 어간이네. 자, 첫 번째. 이 어미는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현, 재. 집으로 간, 다. 니은만 물었으니까. 무슨 어미니? 간다. 미친놈들아, 뭐야, 지금? 기본형 만들어야지. 기본형이 뭐니? 가다. 그럼 어간이? 가. 그러면 다부터. 다는 뭐니? 어말이잖아, 어말. 그럼 어말 앞에 하는 니는 뭐니? 선어말이잖아, 선. 어말 앞에 선어말. 선어말은 두 종류만 있다. 주체높음 시거나 시제. 그럼 뭐래? 무슨 시제래? 그럼 현재 시제 선어말 오미. 우리가 죽도록 했어. 우리 잔다로 했어. 우리는 잔다로 간다가 아니고 잔다로. 시간은 몇 시간 떠들었어, 이거 지금. 자다. 그럼 몰라도 돼. 근데 똑같이 내가 내는 스타일로 봐봐. 근데 똑같은데 이것은 터실로 짠 옷이다. 똑같이 니은인데 얘는 이름이 달라. 사건의 행위가 과거나 과거 또는 말한 이가 상정하는 기준보다 과거에 일어난 업이다. 그럼 과거시에 선언한 업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애들이 그걸 속인 거지. 짠 옷. 옷의 품사는 명사. 빨리 답안 해. 짜다의 품사는 동사. 기본형은 짜. 짜다. 그럼 니은은 일단 어미 똑같은 니이지만 얘는 선어 말이 될수 없지. 뒤에가 없으니까 어 말이 있어야 얘를 선의한 말을 붙이지. 똑같이 니은이랑 선어 말 말할 수 없다고 그랬지. 어 말이 뒤에 뭐가 어미가 있어야 얘가 선이 되는데 얘가 제일 끝이야. 그럼 얘는 어 말어미야. 선어 말이 아니야. 근데 명사 앞에 관형사만 와야 되는데 명사 앞에 동사가 왔어. 얘를 빨리 뭐처럼 위장시켜? 관형사처럼 위장시키는 어미, 관형사처럼 전성시키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라고 했어. 근데 중요한 건잘 봐. 눈이 강조했던 거야. 얘 이름은 관형상 전성 어미인데 기능은 어떤 기능이야? 과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이름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기능은 과거의 기능. 난 누나는 유명한 성악가이다. 현재의 상태. 유명한. 유명한의 품사는. 봐봐, 아내 이심. 소심으로 살겠다는 거야, 지금? 유명하다. 형용사. 기본형 유명? 하. 니는 그럼 뭐야? 어? 어말어미지? 선이 될 수가 없지? 뒤에 없으니까 선언말이라고 붙일 수가 없잖아. 누가 있을 때만 선언말이잖아. 근데 또 똑같은 니은이야. 근데 뒤에 얘 품사가 뭐야? 명사 앞에 형용사 올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얘기했어. 체언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오면 얘는 무조건 무슨 어미를 갖고 있다? 관용사형, 전성, 어말 어미를 갖고 있다 그랬지. 관용사로 만들어야 되잖아, 얘를. 근데 이름은 관용사형 전성 어미. 근데 얘 기능은 현재 상태라고. 이런 게 쉬운 문제라고. 다시 한번 봐봐. 이게 왜 내가 맨날 말하는 거냐면, 봤더니 똑같은 니은인데 얘 이름은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기능도 현재 기능. 얘 둘의 이름은 똑같아? 관용사형 전성 어말 어미. 똑같은데 뭐? 얘 기능은 과거. 얘 기능은 현재. 똑같은 니은인데 이름도 다르고, 똑같은 이름인데 기능도 다르고. 문제 얼마나 잘 냈어?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이런 거야. 일일이 이거 니은이 뭐라고 암기하고 있을래? 쓰레기라는 거지. 떨어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낸다는 거지. 다 왔어? 집중해. 해보자고 그러면. 아이고, 지워버렸네.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명칭도 안 물어.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선어말 어미란 뜻이거든, 이게. 그럼 뭐에 속해? 기억만 되는 거잖아, 기억. 기억은 선어말 어미였잖아. 선어말 어미란 다른 어미? 아까 니은다였잖아. 얘가 어말 어미? 앞에 붙었잖아. 얘는 어 말이니까 다른 어미 앞에 붙은 거얘 선어 말이란 말이야. 그럼 기억만 되는 거지. 나머지는 어 말이 없잖아. 짠. 유명한 짜다의 니은. 얘가 어 말이야. 제그뒤또 다른 어미가 없어 여기에. 그럼 다른 어미 앞에 올 수는 없잖아. 둘 다. 성악 유명한 이것도 마찬가지고. 유명하다. 니은이 어미, 뒤에 어미 없잖아. 그럼 답이 1번이니? 몇 번이니? 아니니? 응? 답이 5번이라고? 적절한 거니? 적절하지 않은 거니? 적절하지 않은 거니? 그럼 이건 맞는 거지, 일단은. 어미, 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시 뒤에 넣어봐. 이게 뭐였어, 아까? 간다, 지금 가. 시 붙여봐. 시. 니은다. 돼, 안 돼? 되네. 과신다. 했어? 우리 그 사례로 연습. 이것도 해봐. 짜. 시 뒤에 해봐. 신. 됐네. 옷을 짜신. 되네. 이것도 해봐. 유명. 하. 신. 되네. 니은. 다 돼. 맞네, 그러면. 어간에부터 관형 어 그시를 하는가? 얘는 안 되지? 자, 우리는 좀 전에 아까 간다. 이거는 무슨 관용어가 아니고 이거 뭐니? 그냥 서술어야. 그러면 짜신 뒤에 뭘 꾸몄니? 옷. 명사를 꾸미는 걸 문장성분 뭐라고 하니? 관용? 어. 문장성분은 관용? 어. 배웠을 텐데 안 배웠나 아직? 아직 안 나갔나? 유명하신 어? 성악가. 그러면 성악가라는 명사를 꾸미는 이 덩어리는 관형? 됐네? 받침이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현재. 받침이 없는 용언? 간다. 받침 있잖아요. 그 아니고 기본형이 뭐야? 가다를 얘기하는 거야. 기본형 가다. 받침이 없는 애에다가 니네 붙어가지고 현재. 얘는 짠. 짠은 아까 무조건 뭐래? 현재가 아니고 과거. 안 돼. 그다음 또 이건 뭐래? 유명한 현재. 유명하다라는 어간 하. 받침이 없어. 거기에 니은으로 붙여서 뭐? 현재 의미. 됐지?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 흰 눈. 흰 눈의 예품사는 형용사, 품사는 형용사시다. 에 니은
미 당연히 어말 어미 선어말이 아니지. 눈이란 명사 왔네. 그럼 이 흰을 뭐로 만들어야 돼? 관형사처럼 만들어. 관형사인 전성 어말 어미. 근데 어떤 의미 니은은 흰 지금의 현재 상태. 그러면 얘가 아니고 여기로 와야 되겠네.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 5번. 이 문제 잘 내고 있잖아. 문제 정말 잘 냈어, 문법. 암기하면 문법은 못 맞춰, 이제는. 암기하지 말라는 걸 이해해라. 개념을 이해해라. 적용하는 연습을 해라. 자, 문법 마지막. 잘놈들은 집에 가서 편히 주무셔. 가서 여기서 힘들게 이렇게 앉아서 자지 말고, 응? 앉아 자는 뭐 경연대회 나갈래? 지금 의자 가서 그냥 편히 자. 집에 가서 침대 누워가지고. 그럼 계속 누워 있을 거야. 대학 졸업해도 계속 누워 있을 거고 집에서 계속 계속 누워 있겠지. 자, 해볼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수업하겠지만 원래 요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해주는 건데. 우리 견문장 할때 기본은 요것만 설명할게. 견문장의 기본은 서술어가 몇 개인가로 결정해. 견문장이란 말은 겹이니까 서술어가 2개 이상인 거를 말한다. 서술어가. 기준은 서술어다. Why? 우리 문법상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어의 개수로 얘가 견문장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견문장 중에는 이어진 견문장이 있고, 안, 은, 안, 긴 견문장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다. 쉽게 그린 그림이 주어 1, S2, P2, 서술어야. 얘네가 안겼네. P1 애들한테. 그럼 우리는 안기네. 이거 안긴 문장이야. 그럼 궁금하잖아. 누가 안겼는지. 영인지, 말자인지, 숙자인지.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그럼 요 안긴 애들 우리가 이름을 찾아야 돼. 그 안긴 애들 이름은 말자 영이 이걸 찾는 방법은 이 서술어에 오는 품사, 어미, 품사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형 전성 어미가 오면 명사절. 오케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오면 관형절. 부사형 전성 어미나 부사가 오면 부사절. 라나 라고나 고라고 오는 인용절이 오면 인용격 조사가 오면 인용절. 그리고 나머지는 요런 경우입니다요. 다섯 개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게. 근데 봤더니 이런 구조인데 선생님 서술어가 있는데 왜 아니 주어가 있는데 왜 서술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덩어리 이 절이 서술어 역할을 해줄게 라고 할때 얘를 서술어 역할하는 서술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주 기본 설명했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고 요거 한번 보자고 그럼. 서술어부터 찾아. 서술어 뭐가 있니? 밝혀지다. P1. 뭐가 밝혀진 거니?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이게 밝혀진 거야. 이 밝혀졌다. 그럼 또 서술어 또 뭐가 있니? 그 사람이 주어가 보이잖아. 그럼 S2 범인이다가 P 서술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술어가 두 개인 견문장인데 그럼 얘를 안겼다고 말해. 안긴의 이름은 범인이다의 미음은 명사처럼 보이는 명사성 전성 어미이기 때문에 명사 절로 안긴 견문장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명사 절인데 절에 또 기능을 물어. 문장 성분을 물어. 얘 문장 성분은 뭐니? 주어 역할을 한다. 이 서술어에 대한 이 절이 주어다. 이게 S1. 그래서 명사 절인데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럼 문장 성분 연습. 그는 뭐니? 문장 성분이.
그런 문장 성분이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 어 문장 성분이라고 말하면 어로 말해야 돼. 어. 확실히의 문장 성분은 부사 어 얘를 꾸미니까. 그다음 두 번째에서 서술어 포기하다. 또 서술 주어 뭘 포기한 거야? 누가 포기한 거야? 선수가 포기한 거야. 선수가. 선수가 포기한 거야. S1. 자, 또 서술어 당하다. 누가 당한 거야? 선수가. 그럼 여기는 주어가 생략된 절이야. 그럼 얘 무슨 절이겠니? 당하다에서의 니은은 관형상 전성어미야. 왜? 선수라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왔기 때문에 관형 절. 오케이? 됐어.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서술어 빌었다. 누가? 학생들은. 또 서술어 오르다. 무엇이 성적이? 그러면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을 따서 절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명사처럼 보여. 명사성 전성 어미라서 명사 절. 명사절로 안긴 견문장. 많이의 문장 성분은 당연히 오르다른 동사를 꾸미는 부사 어. 이 절은 전체 문장에서 문장 성분 무슨 역할 하니? 를이 붙었기 때문에 목적 전체는 목적 어 기능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다음 수업도 설명하겠지만 자. 가는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관형어 있니? 가에? 그. 명사절이 여기까지잖아. 여기에 그라는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가 있었어. 가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아까 요 범인님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얘가 전체의 주어 역할을 해. 3. 나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나, 당, 하다, 피투, 누가, 선수가. 그러면 선수가 생략됐네. 생략된 관형, 절. 다는 가와 달리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다, 다에는 부사어, 안긴 문장, 성적이 많이, 오르다, 많이라는 부사어가 있다. 뭐와 달리? 가와 달리? 가에는 없다. 그는 관형어로, 관형어만 있다. 나와 다에는 목적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나와 다. 다에는 있어.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이라는 명사절인데 목적어 역할을 해. 여기는 관형절. 관형어 역할하는 절이지 목적어를 하는 역할은 없다. 이거는 선수는 주어 S1. 포기하다 P2. 다시 장애물은 달리기를 꾸미는 얘는 뭐다? 어. 관형 어. 그러면 달리기는 품사가 뭐니? 명사지. 를이라는 목적어가 왔고 얘가 달리기가 서술어면은 여기 또 다른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긴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서술어가 아니야. 명사야. 그럼 명사를 꾸미는 관형 어란 말이지.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이 됐습니다. 오케이.